전세나 월세를 받고 있는 금액, 즉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집주인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지,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 판정하는 기준을 표 한 개로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요건이니까 소득세를 내야 하는 요건을 말하겠죠.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부부합산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만약 이 주택이 국내에 있는 게 아니고 국외에 위치하고 있다면,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주택에서 받은 월세 수입은 모두가 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만약 해당 1주택이 국내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택의 기준 시가가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을 넘었다면 이 주택에서 받는 월세 수입은 모두가 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부부합산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고 이 해당 1주택이 우리나라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이 주택의 기준 시가가 12억 이하라면 이때는 이 주택에서 받고 있는 월세가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이 월세 수입은 모두가 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서 월세가 아닌 전세 받고 있다면 당연히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2억 기준은 작년까지는 9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소득부터는 12억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부부합산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만약 이 주택에서 어느 하나라도 월세 수입이 발생한다면, 즉 주택 두 개에서 월세 수입이 있다면 이 월세 수입은 모두가 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만약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월세 수입이 없이 전세만 받고 있다면 이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부부합산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이때가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이 소득세 과세 대상을 보면 일단 월세 수입은 모두가 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주택이 3개 이상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서 주택이 3개 이상일 때는 보증금도 따지는 거거든요. 물론 그 보증금은 주택이 3개 이상이고 해당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만 이제 우리가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보증금도 월세 받는 것처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주임대료가 발생이 되는데, 즉 월세 수입과 더하기 간주임대료, 이걸 다 더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그 주택수를 따질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형주택이라고 하는데, 만약 1호 또는 1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2억 이하라면 이러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물론 이건 일본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 이때까지만 이러한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 일몰 기한은 그 전부터 과거의 이력을 보면 항상 일몰 기한이 끝날 때쯤에 다시 또 연장을 시켜줬으니까 아마 올 말쯤에도 다시 또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주택이 3개 이상일 때, 내가 살고 있는 집 포함해서 3개 이상일 때는 월세 수입만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보증금도 따져보고 계산을 하는구나. 만약 간주임대료 대상이 된다면 이 간주임대료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고, 부부합산 주택이 3개 이상일 때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으려면 월세 수입이 없거나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 말은 곧
3개 이상의 주택에서 모두 다 월세가 아닌 전세를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서 비소형 주택이 3개 미만일 때 앞서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소형 주택이 있죠. 그 소형 주택이 아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그 주택이 3개 미만이거나 아니면 그러한 비소형 주택이 3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보증금의 합계액이 전세금 합계액이 3억 이하라면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 표 하나를 보시면 전세나 월세를 받고 계시는 집주인분들이 아, 나는 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아닌가를 충분히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표를 보고 쭉 따져봤더니 전세나 월세 받은 거, 즉 주택임대소득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뭘 해야 될까? 자, 이때는 3단계로 차근차근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업자냐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주택에서 월세 받는 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언제 하는 거냐면 사업개시일부터, 사업개시일이니까 임대의 개시를 말하겠죠.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에 있는 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가 있는데 20일 지나도 이제 실무에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원칙은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민특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말합니다. 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만약 하지 않았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이때는 주택 임대 수입 금액의 0.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이 사업자 등록하기 그 전날까지 발생한 임대 수입 금액의 0.2%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퍼센트만 넣고 보면 뭐 얼마 안 되니까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상 후단에 설명드릴 텐데요.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현황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 사업장 현황신고는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가 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택으로 임대업을 하신다면 부가세, 면세 사업자니까 이렇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시는 건데 어디 하시는 거냐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는 거고, 만약 인터넷으로 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신고할까? 전년도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한다면 작년 소득이겠죠? 작년 1년 동안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소득이니까 월세 수입 플러스 간주임대료, 이제 이걸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이제 이거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 보셔야 되는데 사업장 현황신고 하지 않으면 보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이게 이제 붙긴 해요. 근데 주택으로 임대업을 하신다면 수입금액이 1년 동안에 4,800만 원 이하라면 가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4,800을 초과할 때만 공급가액의 0.5% 또는 0.3%가 나오는데 실제로 주택에서 이 수입금액이 월세든 간주임대료든 다 더해가지고 4,8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가 나오지 않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소득세도 신고를 하셔야 되죠. 이 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 한 달 사이에 신고하시는 건데, 이때 소득은 앞선 그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그때 신고한 소득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는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거나 조금 더 정확하게 신고하고 싶을 때는 사업장 현황 신고, 이때 신고한 소득과 조금 달라도 무방합니다. 즉 이 소득세 신고할 때는 이때는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한 납부세액 곱하기 이 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사업자 등록하지 않을 때 0.2%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소득세에서 이건 마찬가지로 추가로 이 가산세가 붙으니까 웬만하면 신고하시는 게 좋고, 이 무신고 이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경우는 이제 세무서에 직접 물어보시기 바라고, 이렇게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월세 수입은 있지만 소득은 발생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숨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잘 아시겠지만 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신고제 때문에 신고한 그 데이터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그 데이터를 충분히 볼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주택임대소득을 숨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원칙대로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세나 월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분들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한 표 살펴봤는데요. 만약 월세나 전세 받고 있는데 본인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시겠다면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신다면 굳이 그 소득을 숨기시는 것보다는 원칙대로 다 신고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